네, 오늘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키요사키가 쓴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부자가 되고 싶다면 파는 방법을 배워라 라는 메시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에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키요사키가 계속 우리들에게 부자들의 음모에 속지 말고 우리는 금융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구체적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그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버트 키요사키는 세 가지 교육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학문 교육이고, 두 번째는 직업 교육, 세 번째는 금융 교육인데요. 학문 교육이라는 것은 읽고 쓰고 셈할 줄 아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뭐 더하기 빼기 하고 기역, 니은 그 글을 배우는 거죠. 초등학교 때 거의 다 배우는 것들이죠. 두 번째는 이제 직업 교육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능력을 키우는 능력입니다. 키우는 교육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금융교육인데, 보통은 이제 1번과 2번, 즉 학문교육과 직업교육까지만 받고 끝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두 개의 교육만 받고 끝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고 열심히 일은 하지만 여전히 가난한 상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로 살아간다고 로버트 키요사키는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세 번째 교육, 즉 금융교육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건데, 이 금융교육이라는 것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금융교육을 배워야 된다, 받아야 된다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일단 로버트 키요사키가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현금으로 4분면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E, 봉급생활자, S, 자영업자가 있고, 오른쪽에는 B, 사업가, I, 투자가가 있는데,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 현금으로 4분면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였냐면은, 결국에는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에 내가 속하고 있다면, 혹은 전문직에 속하고 있다면은, 여기에서 벗어나서 오른쪽에 있는 사업가나 투자가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로버트 키요사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되셨나요? 내가 만약에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혹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면은, 사업가나 투자가가 돼야지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이 E나 S에서 B나 I로 어떻게 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은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 바로 로버트 교수님 여기서 얘기합니다. 파는 교육이 필요하다. 제가 오늘 주제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파는 방법을 배워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파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뭔가를 팔아야지만 돈이 됩니다. 그게 뭐 물건이든 상품이든 서비스든 간에 뭔가를 파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파는 방법을 배워야지만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수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원하기 때문에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E나 S는 안 되고 B나 I로 가야 되는 건데, 이 B나 I로 가는 핵심적인 교육이 바로 파는 교육이라고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비밀은 판매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로버트 키요사키가 부자 아버지, 부자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지 B나 I로 갈수 있나요? B나 I로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부자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먼저 파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가장 먼저 파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이 파는 방법을 배워야지만 B나 I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배워야 될게 결국 뭐예요? 파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상품, 내가 가진 뭐 서비스 이런 걸 어떻게 팔지, 이것을 배우는 것이 B나 I로 가는 핵심적인 영역이다, 교육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실제로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제가 만드는 썸네일, 제가 만드는 제목, 이거에 따라서 조회수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을 판다는 개념이 되겠죠? 사람들과 이 영상을 보게 하는 게.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썸네일을 어떻게 만들고 제목 어떻게 짓는지 이런 것들 가장 먼저 배워야지만, 유튜버로서 내 영상을 많은 사람들께 보여줄 수 있고, 즉내 영상을 팔수 있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유, 결국에는 파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가장 훌륭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꼭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 난 좋은 물건이 없어, 나는 가장 싼 물건이 없어, 나는 굉장히 좋은 품질이 훌륭한 서비스가 없어, 이래서 나는 팔수 있는 게 없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고 있는 많은 물건들이나 서비스를 보면은 항상 늘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쵸? 즉 가장 훌륭한 제품이나 가장 훌륭한 서비스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제품만 팔리는 게 아니라, 덜 훌륭하더라도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뭐 조화롭게 되어야지만
되었을 때 결국 팔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장 갖고 있는 상품이 가장 좋지 않더라도 내가 제공한 서비스가 가장 좋지 않더라도 팔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무엇을 살까 고민하기보다 무엇을 팔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민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2022년에는 이 고민을 꼭 하셔서 내가 무엇을 살까 이 고민을 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팔 수 있을까 어떻게 파면 이걸 잘 팔릴 수 있을까 이것을 좀 고민하시면은 아마 여러분이 꿈꾸시는 경제적 자유가 훨씬 더 빠르게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계속 이제 로버트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가 금융 지식을 배워야 된다, 금융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이 금융 지식을 배워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대신 그 무엇이냐? 첫 번째는 버는 돈 안에서 살기보다는 버는 돈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자신의 돈을 찍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는 돈 안에서 살기보다 버는 돈을 늘려서 내가 살고자 하는 삶에 돈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내 돈을 찍어내는 방법인데, 이 내 돈을 찍어내는 방법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요즘에 뭐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뭐 돈을 무한정 찍어내고 있다,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국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는 돈을 찍어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융지식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금융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금융지식을 배우고 익혀야 하지만, 우리는 버는 돈 안에서 살기보다 버는 돈을 늘릴 수 있고 또 자신의 돈을 찍어내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책을 제가 이제 거의 열몇 개의 영상으로 쭉 자세하게 풀어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로버트 키오사키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금융교육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건 뭐냐면은, 우리가 좋은 학교를 나와서 든든한 직장을 잡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께도 많이 듣죠. 근데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로버트 키오사키는 대체 뭐가 잘못됐냐, 이 좋은 학교를 나와서 든든한 직장을 잡는 것은 가장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 피고용자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액연봉자들 보면은 거의 세금이 40% 육박해요. 40% 넘어서요. 1억을 벌면은 거의 뭐 4천만 원 정도를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결국엔 전문직이 되어라,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기업에 들어가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국에는 가장 높은,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피고용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는 거와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업가나 투자자, 그 B나 I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 세금은 훨씬 더 적게 내거나 전혀 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빚인데, 빚에 대해서 이제 로버트 키오사키도 많이 강조하는데, 빚에 관해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집부터 사라, 뭐니뭐니 해도 가장 큰 자산이다 라는 건데, 사람들에게 집에 투자하라, 뭐 아파트에 투자하라 이런 얘기는 결국에 빨리 은행에 가서 빚을 얻으라는 말과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새겨봐야 될 게 뭐냐면은, 집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라는 거예요. 집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이 자산이라 생각해서 영끌해서 사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면은 언젠가는 분명히 큰 손실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에 투자하지 말라는 거냐, 아파트 사지 말라는 거냐, 이게 아니고요. 어떤 아파트, 어떤 집을 사냐, 이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자유를 많이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가나 투자자들은 어떤 집을 사느냐, B나 I는 결국에 현금이 나오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살 때는 항상 여기서 월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우리가 얼마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지 이걸 따져보고 집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이거 내년에 12억 될 거야 이렇게 사시면은 분명히 큰 실패를 겪게 될 거라고 로버트 키오사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고 저축하라 라는 조언을 가장 우리가 피해야 된다, 들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은행에 돈을 저축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통화량을 높여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결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매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은 1,000만 원을 맡긴다고 하면은 은행은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대출해 줄 수 있어요. 즉 내가 1,000만 원을 맡겨버리면은 그 10배에 해당하는 돈을 은행 스스로 찍어내서 사회의 통화량을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내가 발생시키는 거고, 결국 이 행위는 결국에 내 돈의 구매력을 스스로 떨어뜨린 행위다. 결국 내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내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 돈을 아끼고 저축하라는 이 조언은 절대 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돈을 아껴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자산을 사서 모아야 된다. 자산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과거 영상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등의 분산 투자하고 장기 투자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 조언 역시도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언들은 결국에는 월스트리트, 우리나라로 치면 여의도 사람들만, 증권가 사람들만 부자로 만들어줄 뿐이지 우리는 많은 세금, 많은 수수료를 내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얻는 이득이 굉장히 작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도 분산 투자하라, 장기 투자하라 이런 얘기들은 다 흘려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금융지식을 공부해서 금융지식을 배우고 익히셔서 여러분 스스로 투자하시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을 가지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키요사키가 말하는 부자들의 음모가 무엇이고 우리가 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요즘같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고 굉장히 앞으로 경제적 방향이 어떻게 나아갈지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이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물론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그 베스트셀러를 친 후에 나온 지 12년 만에 새롭게 쓴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바가 크고 여러분들이 꼭 이 책을 읽으시면 아마 배우시는 게 많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긴 시간 동안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을 같이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2022년에는 여러분들이 이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을 통해서 큰 부자, 큰 자유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